동해바다가 한 입에 다 왔네요. 동해바다가. 드디어 그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낸 전설의 해물탕. 바다 위의 제왕 랍스타를 필두로 초호화 해산물 군단이 냄비 안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지금껏 이런 스케일은 없었다. 바다를 통으로 품은 맛 랍스타 해물탕. 귀한 랍스타로 해물탕의 격 제대로 높여주니 그 맛 또한 단연 럭셔리합니다. 엄청난 비주얼로 눈이 먼저 호강하고 다양한 해산물로 입이 호강한다는 랍스타 해물탕. 여기에 해물탕의 백미, 국물도 빼놓을 순 없겠죠. 14가지 해산물의 풍미가 만나 세상 둘도 없는 진국으로 변신. 입으로 직행하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. 야, 이 국물 진짜 예술이겠어요. 와. 아, 시원하다. 어머,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네요. 낙지, 전보, 그리고 랍스타도 살아있네요, 이게. 다 싱싱한데요, 다. 얼큰하고 속 시원한 맛? 남다른 비주얼과 맛으로 무장한 랍스타 해물탕. 과연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비법을 알아보기 전 손님 맛 평가를 실시했습니다. 과연 랍스타 해물탕은 최종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. 110점 있으면 붙여주려고 그랬더니 100점밖에 없네. 오버하지 마, 100점.